사막에 심은 비타민 나무, 징기스칸 열매가 주렁주렁. 사막화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 몽골에 나무를 심어온 국내 시민단체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몽골에서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푸른아시아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방포님의 함께 심었던 차차르칸 나무, 일명 국내에서는 비타민 나무라고 하는데요. 칭기스칸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열매는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죠. 월급을 받고 나무를 기르던 주민들이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꿔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몇몇 조림지에서 거둔 성과는 현지 주민들의 기대 속에 몽골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앙 선데이 취재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일정으로 국내 차차르칸 전문가들과 함께 몽골 내 푸른 아시아 조림지 네 곳을 둘러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선 수박, 토마토, 그리고 수확이 지난 까지 수확을 했고요.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볼강 아이막의 바약노르솜의 푸른아시아 조림지 아이막은 우리의 도, 솜은 우리의 군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170배, 122헥타르에 해당하는 조림지에는 포플러 나무와 느릅나무, 버드나무, 차차르칸 나무 15만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림지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차차르칸 나무 열매를 따서 양동이에 열심히 담고 있었다. 키가 1.5m 안팎인 나무 가지마다 생기손가락 손톱만한 크기의 타원형 주황색 열매가 빼곡히 열려 있었다. 열매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다. 새콤한 맛이 혀를 강하게 자극했다. 비타민C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차차르칸은 히말라야와 고비 사막, 네이몽구 고원 등 중동 사막 지역 등에서 자라는 가시나무과 식물이다. 보리수나무과입니다. 열매는 영문명으로 시벅손베리 혹은 칭기스칸의 열매라고 불린다. 과거부터 몽골인들은 감기 등을 다스릴 때 끓는 물에 열매 가루를 타 마셔왔다.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 재배되기 시작해 과즙은 음료, 과육은 기름과 씨앗, 기름은 화장품, 샴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잎과 줄기는 차 재료로 쓰인다.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오메가, 지방산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푸른아시아와 인천시 등이 함께 운영하는 바약노르 조림지는 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약노르 읍내 거주 주거지역을 4개의 숲이 둘러싸고 보호하는 형국이다. 제1구역은 2007년 가장 먼저 조림을 시작한 곳이다. 토질이 더 좋은 인근 2구역은 2009년 조림을 시작했지만 차차르칸 나무의 키가 2m 안팎까지 자랐다.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푸른아시아 단원 유진 씨는 2016년 이전 지난해에 이곳에서 800kg의 차차르칸 열매를 수확했는데 해마다 수확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이곳에서 나무를 가꾸고 있는 주민 변반은
처음에 나무를 심기 시작할 때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나무가 잘 자라 너무 기쁘다. 차차르간 열매까지 팔아 돈을 벌 수 있어 더 열심히 나무를 기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양과 염소 등 가축 700여 마리를 기르던 유목민이었다. 2003년 여름 가뭄과 겨울 폭설로 가축들이 굶어 죽자 유목 생활을 접었다. 환경 난민 신세가 된 변바 씨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2007년 푸른 아시아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나무를 길렀다. 자신보다 키가 더 자란 나무들 곁에서 변바 씨는 프란폭이 없던 곳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은 뒤 양동이로 일일이 물을 주던 때가 생각난다며 감개무량해 했다. 이곳 바양노루 조림지 한쪽에는 비닐하우스 4동이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이 수박, 오이, 피망, 토마토까지 기르고 있다. 노지에는 감자, 당근, 양파도 재배한다. 주민들은 야채를 슈퍼마켓에 판매하기도 하고 오이김치를 담가 에코투어를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취재팀은 지난달 31일 울란바토르에서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75km 떨어진 튜브 아이막의 에르덴 솜에 있는 조림지도 찾았다. 푸르나시아는 2001년에 몽골에 진출했다. 푸르나시아는 2014년 유엔 사막화 방지에서 주는 생명의 토지상 최우상을 수상했다.